네, 안녕하세요. 마니아 여러분들, 마원TV의 마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박스 3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영상들에 이제 문의 댓글 달리는 것 중에서 이 신발 어디서 구매하세요?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의 포인트는 그건 아닌데, 좀 구매처를 알려드리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뭐 나이키 공홈, 아디다스 공홈, 뭐 뉴발란스 공홈 등등 브랜드 공홈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보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공홈에서는 완판이 된 제품들을 어디서 구매하느냐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다라고 예전에는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파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오픈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바로 신발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나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국내에서 구매를 할 때 공홈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리셀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크림 그리고 솔드아웃. 네, 크림과 솔드아웃 앱을 다운로드를 하시고 가격 비교를 하셔서 본인이 적정가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입찰을 하시든지, 뭐 내지는 즉시 구매로 구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뭐 중고 제품을 파는 곳인가요? 라고도 여쭤보시는데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다 새 제품만 판매를 하고 검수를 해서 보내주는 인증 중개 시스템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솔드아웃에서 구매를 한 아이, 크림에서 구매를 한 아이, 그리고 뉴발란스에서 구매한 새 아이를 한 방에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오른쪽에 있는 솔드아웃 아이를 까보면, 아, 제가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네요. 제가 몇 개를 추석 전에 구매를 했더니 이제 한 개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송이 많이 늦어졌죠. 패키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중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솔드아웃에서 구매한 아이 같은 경우에 원래 나이키에서 신발 사면 이렇게 랩핑이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리셀 플랫폼에서 검수를 완료하고 이렇게 또 추가 포장을 해서 보내준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트래비스가 조던 6 브리티시 카키 모델인데요.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세 리뷰를 안 할 거고요. 제가 예상했던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먼저 왔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첨이 됐었어요. 당첨이 됐는데 판매를 하고 다른 아이를 아마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그런 걸 많이 해요. 팔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아씨, 괜히 팔았다. 생각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다시 삽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 브리티시 카키를 다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원래 구성품이 아니고 중개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랩핑을 해서 보내는 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립니다. 네, 브리티시 카키 굉장히 이쁜 아이고요. 이 아이의 상세 리뷰를 원하시면 링크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검수가 완료됐다, 이 아이는 진품이고 새 제품이다 라는 검수 태그가 달려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검수증도 오고요. 이 아이는 이 신발과 함께 딸려오는 구성품인데, 이렇게 구성품 같은 경우에도 판매자가 포함을 시켜서 보내야지 필수 구성품 품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다 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더스트백 같이 구성품이 원래 딸려 나오는 제품이라고 하면 그거 쓱 빼고 신발만 보내시지 마시고요, 구성품도 같이 포함해서 판매를 하셔야 검수가 통과된다 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는 크림이고요. 열어보면 이 아이는 또 뭐지? 보겠습니다. 아, 자, 크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솔드아웃과 동일하게 이중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추가적으로 이렇게 박스 랩핑이 돼서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수증 있고 추가 랩핑이 이렇게 돼서 옵니다. 역시나 저는 이 아이들은 버리고요. 이 아이는 제가 리뷰한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SB 덩크 레드 플럼이라는 아이이고요. SB 덩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업을 해서 275 사이즈를 신고 있고요. 이렇게 크림에서 구매한 제품도 검수 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고 진품이고 새 제품이라는 것을 검수해준 그러한 제품이고요. 이 레드플럼 제품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저는 SB덩크 모델을 좋아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SB덩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SB덩크 덩크 모델들이 너무 핫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너무 비싸서. 그런데 뭐 지금도 여전히 비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전 같지 않게 예전에는 나오는 족족 막 너무 치고 올라갔는데 요새는 조금 적절한 가격선의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 거품이 조금 빠지고 있다. 하입이 거치고 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보라라기보다는 조금 자주색 플럼, 레드 플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색상의 민트 색상의 또 나이키 소시가 들어가 있고 검정색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러한 아기자기 귀엽지만 또 가볍지 않은 왜? 검정색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약간 묵직함이 있으면서 밝은 자주색 레드 플럼 색상으로 좀 포인트를 줘서 이뻐 보였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컬러웨이라든지 사실은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구매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격이 리즈너블하다. 얼마에 제가 구매를 했냐면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만만하게 구입할 수 있는 SB 덩크. 예전처럼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요 아이는 제가 17만 8천 원에 구입을 했고요. 정가가 12만 9천 원이니까 한 5만 원 정도 웃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즉시 구매가가 17만 9천 원이니까 가격 변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이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지금 겨울 가을 시즌에 신기 좋은 전체적인 스웨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신으면 조금 더워 보일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수시의 민트 색상과 매칭이 되는 성탭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힐탭의 나이키는 이렇게 노란색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과하지 않지만 좀 밝은 색상의 포인트가 검정색 베이스 신발에 들어가 있어서 사진으로 봤을 때 제 취향이었는데 실물로 봐도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의 스티칭도 역시 약간 골드 노란색의 스티칭으로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미드솔이 이렇게 하얀색 기반의 시멘트 느낌으로 검정색 페인트 다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면서 검정색 아웃솔의 아치 부분의 나이키 에어 로고는 또 보라색으로 내지는 레드 플럼 자주색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인솔은 이렇게 보시면 쨍한 약간 테니스공 느낌 같은 연두색 이 소시와 마찬가지로 그런 민트 그린 색상의 나이키 SB 줌 에어 로고가 레드 플럼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줌 에어라고 적혀 있는 건 덩크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드솔 안쪽에 에어 유닛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지요. SB덩크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 유닛, 줌 에어 유닛이 이 인솔 깔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줌 에어가 깔창, 인솔에 붙어 있다. 그래서 SB 덩크 모든 SB 덩크는 이렇게 줌 에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17만 8천 원에 구입한 SB 덩크 레드 플럼 아이를 제가 크림에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박스는 제가 뉴발란스 공홈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공홈에서 제가 구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크게 하입을 먹지 않은 제품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 하입을 먹은 아이들은 완판이 돼서 우리가 크림이나 솔드아웃 같은 리셀 플랫폼에서 구입을 해야만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가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 아이를 구매한 이유는 저는 뉴발란스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몇 쪽을 신고 있고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던 2000ER이라는 뉴발란스 제품인데 새로운 컬러웨이가 나와서 구매를 했는데 이유인즉슨 제가 지금 너무 잘 신고 있는데 너무 편합니다. 착화감과 편안함만 본다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세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가 무조건 가장 by far 큰 차이로 제일 편한 신발이라고 주저없이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명은 이렇게 됩니다. 뉴발란스 2002R이고요. 아까 리셀 플랫폼에서 구입한 것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매장 내지는 공홈에서 구입을 하면 이런 형태로 오죠. 안에 이렇게 슈페이퍼가 신발을 덮고 있는 형태로 해서 2002R 제품 실루엣은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색상이 컬러 코드가 박스에는 적혀 있지가 않고요. 베이지 뉴발은 보통 그레이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요 아이는 베이지 어떻게 보면은 요 놈이랑 비슷한 깔의 색상인데 조금 더 옅은 색상을 띠고 있는 2002R 제품
이고요. 여분끈이 이렇게 흰색으로 달려있고 신발의 실루엣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가지 색상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머드가드로 시작을 해서 토캡 부분, 그 다음에 이 오버레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더레이로 깔려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라든지 뉴발란스 로고, 요 뒷부분 이렇게 언더레이 밑에 깔려있는 패널 같은 경우에는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물 모양으로 생긴 메쉬 부분까지, 그리고 은색으로 된 부분은 불빛을 받으면 팡팡 터지는 스카치 재질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끈구멍, 아일렛이 들어가는 아이스테이 같은 경우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스웨이드, 중간에 언더레이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메쉬 소재, 그래서 통풍이 좀 잘 되게 되어 있고 이 윗부분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요. 평택에 이렇게 뉴발란스 로고와 에너지 미드솔, 엔듀런스 아웃솔, 그리고 스테빌리티 웹, 웹 스테빌리티, S웹 스테빌리티, 스테빌리티 웹 S, 아무튼 고러한 브랜딩을 갖고 있는 이 아치 서포트 기술, 뉴발란스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화감이 굉장히 편한 신발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 270을 신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스트한 사이즈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발이 와꾸가 많이 남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딱 맞게, 편안하게 딱 맞게 신는 정 사이즈를 좀 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반 업을 해서 또 신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선호도에 맞게 사이즈는 정 사이즈에서 반 업까지 선택을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숨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요 모델을 주로 패션이나 스트리트 신발로 신는 경우가 더 많지만 원래는 러닝 신발로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벤틸레이션에도 좀 신경을 쓴 모습을 여기저기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도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14만 9천 원에 구입을 했고 여러분들도 요 신발을 원하시면 정가 언저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고로한 뉴발란스 2002 모델 공홈에서 구입한 아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각기 다른 세 군데의 판매처에서 구입한 세 가지 신발을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려 봤고요.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